이제 얼굴에 붓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네. 그래서 오늘 약간 다크다크하게 입었습니다. 와이스랑 꼰대가리 원러딩. 어우 좋아 좋아. 명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국립대만박물관입니다. 저희 숙소랑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그냥 겸사겸사 선택을 했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국립이라 저렴하지 않을까. 저기 서양인들도 있고, 대만에 좀 놀란 점이 타이페이가 대만의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이 진짜 없습니다. 도쿄나 서울은 진짜 외국인들 많은데 특히 서양인들. 타이페이는 신기하게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 금액은 여기서 곱하기 4하면 1200원? 괜찮다. 1200원은 웬만하지. 저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웰컴. 약간 미츠코시 백화점처럼 되어 있다.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엄마랑 암살이란 영화를 봤는데 미츠코시 백화점 이정재랑 그 하정우 전투씬.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한번 둘러봐야겠다. 이런 걸 좀 빠르게 둘러봐야 돼. 대만 유적지나 박물은 잘 모르니까 빠르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네 어떻게 뭐 박물관이나 이런 곳이 사실상 재밌을 수는 없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도 저기 한번 더 가볼까?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솔직히 안 돼요. 어떨까? 근데 박물관이 사실 뭐 그렇게 큰 재미를 이끌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니까. 특히 한국어가 없어서 뭐 솔직히 볼만 안 납니다. 여기도만. 여기도 아까처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도 본관보다는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명소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중정기념당에 도착을 해서 사실상 이거 보러 왔을 정도로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중정기념당. 가는 길에 한국어로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얼얼바 공원. 여기가 얼얼바 공원인데 뜻 이름은 얼얼이 이얼산스 할 때 그 숫자 228. 뭐 한국어로 해석하면 228 공원입니다. 얼얼바 공원. 가는 길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정기념당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하게 멋있진 않아요. 오, 공원에서 오토바이. 뭐 다이나믹하게 멋있진 않습니다. 대만이란 동네가 깔끔하네. 전기줄이 하나도 없네. 전선 다 매립을 한 건가? 어쩐지 깔끔하다 느껴져. 왜냐면 이렇게 막 전선 있어야 되는데 전기줄이 막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저건 대만 총독부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여기도 식민지였으니까. 오 멋있구만 대만. 뭔가 동남아시아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네요 여기. 저기가 중정기념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웅장하다 웅장해. 약간 한국의 광화문 느낌이야. 오 기둥.
광화문 느낌이려나? 약간 위치는 광화문 같은데. 오! 오, 멋있게 돼 있다. 쭉. 아, 저쪽 이제 장제스. 완전 대평야다, 평야. 멋지다. 약간 멋지다 느낌보단 웅장하다라 해야 되나?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니다. 제가 느꼈을 때 약간 광화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스케일이나 느낌 자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멀리서 볼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중전기념당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서 또 바라보는 장면이 또 좋을 것 같아서 올라왔다. 야, 스케일이 장난 아니다. 위에서 보여드리면 장제스에서 돌면 끝이. 풍경이 멋있을 줄 알았어. 야, 사진도 한 장 부탁드려서 찍었고 이제 밥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좋아, 대만.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시원하기도 하고. 10월에 대만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같은데 식당? 진정루어반? 아마 저기 웨이팅 있는 곳이 진정루어반인 것 같은데 역시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을 것 같네. 도착 진정루어반. 와, 사람. 대만인이 진짜 많네. 아까 진짜 많았는데 점심시간 끝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졌고 이제 저기 2번에서 지하철 타면 된다고 합니다. 오, 한국어다. 예슬라. 대만의 지하철은 이렇군. 화장실도 있고. 여기 담수이 이거로 가면 돼.